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Missing Universal Matter Discovered, 우주에 잃어버린 물질이 발견되다인데요. 자, 어떤 matter 우리가 뭐 dark matter 이런 얘기하는데 우주에 관한 얘기할 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One of the great questions in astrophysics relates to the mystery of the majority of matter in the universe. 자, astrophysics라는 거는 천체 물리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주 물리학,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그 학문적인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우주에 있는 아주 대다수의 그 물질의 미스테리. 그거와 연관된 것들이 다 이게 중요한 그 astrophysics의 질문이라는 거죠. While the universe consists of observable matter, in addition to theoretical dark matter and dark energy, the observable matter still poses a problem in terms of its amount. 자,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물리, 천체 물리 이런 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우주라는 공간이, 자, 볼수 있는, 관측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자, in addition to 이론상의 소위 얘기한 dark matter, 그죠? 암흑 물질 되겠죠. 그리고 암흑 에너지에 추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The observable matter, 자, 이 관측 가능한 물질은 여전히 그 양적인 차원에서, 양적인 면에서 뭔가 문제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아직 뭔가 확실하게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죠. Scientists have calculated that there should be much more observable matter than there has been detected in the form of planets, stars, nebula, and so on. 무슨 얘기냐면, 관측 가능한 어떤 물질 혹은 어떤 대상들이, 물체들이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지금 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런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관측되고 보았던 행성, 별, 성운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다 관측 가능한 이러한 것들인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때까지 발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어야 이것이 계산이 맞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However, now there appears to be an answer to this riddle in the form of the WIM or Wim-Hof Intergalactic Medium. 자, 이제 WIM이라는 게 원래 WIM 따로 그냥 단어하면 무슨 뭐 변덕 뭐 이런 의미지만 여기서 이거는 요거를 앞글자를 따는 acronym이 되겠죠. 자, 따뜻하고 뜨거운 뭐 우주 은하 우주 간 매체가 되겠습니다. 소위 WIM이라는 건데요. 이 WIM의 형태로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WIM이라는 그 물질을 갖다 계산에 넣는다면 이게 양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A joint research team from the University of Edinburgh in Scotland and the Institute of Space Astrophysics in Orsay, France have claimed to have discovered the missing matter. 자, 이게 조인트로 한 거네요. 합동 연구가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의 연구팀하고요. 그다음 프랑스 오르세가 되겠죠. 오르세 우주 천체 물리학 연구소에서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미싱 우리가 뭔가 빠졌어. 이 물질에 대해서 발견한 것으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주장을 했는데요.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they have confirmed that the WIM A gigantic gas structure made up of subatomic particles known as baryons, baryons, I'm sorry, can account for the missing matter. 자, 무슨 얘기냐면 이두 합동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이 거의 확증을 했다는 거죠. 일명 WIM이라는 것. 자, WIM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바이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Subatomic이라는 거는 atom이라는 게 원자니까 원자 미만이 되겠죠. 원자 미만의 입자, 더 원자보다 밑에 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gas, 기체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체로 이루어져 어떤 하나의 그런 거대한 기체 덩어리가 되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WIM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warm, hot, intergalactic medium이라는 거죠. 이게 이거를 갖다가 딱 측량을 해보니까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빠져있는 Observable Matter에서 빠져있는 Matter의 딱 그 부분을 차지하더라라는 것이 이 두 연구팀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Missing Matter가 바로 위미겠구나라는 거죠. While the search for dark matter and dark energy continues. 물론 이제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연구, 그죠? 그거를 찾아 나서는 그런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As lead researcher of the French group Hideki Tanimura told New Scientist magazine the missing baryon problem is solved. 그래서 아직 이러한 것들은 계속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하긴 하지만 이 프렌치 연구소의 프랑스 연구소의 히데키 타니무라라는 이제 선임 연구진이 되겠죠. 이걸 이끄는 이 연구진 중에 한 분이 뉴 사이언티스트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 것 같다. 이게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 리서처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럼 관련된 라이팅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큰 질문들 중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뜻이죠. Great questions라는 거는 우주에서 대부분의 물질의 신비와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건데요. 자, 하나는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질문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one of the great questions. 질문이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중요한 질문은. 네. Great questions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자, 2 이하의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주어는 one이기 때문에 기타에서 붙여야 되겠지? One of the great questions relates to 그런데 이제 이 questions라는 게 어떤 학문 분야냐면 천체 물리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astrophysics, right? 자, C를 볼까요? 이 질문 중에 우주에서 대부분의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Mystery of the majority of matter. 그죠?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거죠. 대다수의 물질. 즉, 이렇게 계산하면 missing part가 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얘기하는 이게 모르니까 미스테리였던 거죠. 아직 이걸 잘 모르는. 그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되었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